톨레도 지역은 소고트 반란군이 뭔것 같지? 소고트 분리주의자가 뭔것 같은데, 저것도 우리가 지금 소고트가 탈환하기 전에 먹어야 되지 않을까 싶네. 자, 톨레도 공격합니다. 베르베르는 뭔데? Greetings, friend. I've called for good ale to ease your throat and ripe women to ease other parts.얘들 지금 엄청 소생가 보다. 진짜 엄청 소생가 보다. 자, 반대로 수혜비하고는 휘전했고요. 자, 턴농입니다. 총독은요. 자, 켈티베리아에 두죠. 턴옥이고요. 이 정도면 아까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You are honorable, worthy and strong.
얘는 왜 아직 결혼을 못하지? 왜 결혼을 못하실까? 우리 폐하께서 고자인 것도 아닐 거고. 자, 쟤는 세구시오로 하고요. 캘티베리아 지역은 왜 이렇게 낮은 걸까요? 왜 이렇게 힘들지? 자, 턴 넘기죠. 치안 유지가 왜 이렇게 안 될까? 미안합니다. 지금 자꾸 그 정치적 제안이 실패하는데, 저희 계속 지금 한 몇 번은 괜찮은데 계속 실패하면 문제가 되거든요. 로드를 해서라도 좀 그 되도록 해주겠습니다. 이벤 입양했구나, 그치? 이 다음 턴에 반란이 또 터질 거란 말이죠.
the tribe! Warriors all! 일단 얘들은 병력을 빼서 중앙으로 보내야겠습니다. 돌레도 쪽으로 턴덕이죠. 반란은 지금 세구시오에 생겼죠. 나비소사 공격합니다. 여긴 아마 거점이 더 이상 없겠죠? 자, 턴농입니다. 자, 기근은 피했고요. 자, 세구시의 반란은 처리했고요. 와인 시장을 올릴 수 있는 돈이 생겼고, 길도 생겼고,
자, 일단 나비소사로 돌아갑니다. 자, 와인 시장 못 돌리죠. 저게 돈이 많이 되거든요. 이 뭐야? 베르베르? 속옷도 저 등신 새끼들 이베리아에서 밀려났네? 뭐 개 병신 새끼들도 아니고 저 뭐야 저거? 아니 저 등신들 아니야? 창고는 더 만들고 베레베레가 지금 저걸 다 먹었다는 거잖아. 턴 넘기고요. 소고트가 베르베르한테 밀리는 건 처음 봐요. 진짜 처음 봐요. 되게 신기하네. 물론 플레이어가 지금 에스파냐에 개입해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소고트는 이베리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놈들인데. 발기부전 참으로 신기하군요. 신기하고 신미하도다. 일단 쪽수는 채워야지. 건물을 지어주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뭘 해주는 게 좋을까. 자, 턴옹입니다. 좀 나아졌습니다. 기후 저희 그 시간이 지나면서 기후가 가끔 바뀌는데 그 기후 변화에 따라서 수입 변화가 좀 있어요. 그래서 좀 유의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주의해 줄 필요가 있죠.
그렇다고요? 이게 의미가 없지. 다음 턴에 또 반란이니까. 자, 턴왕입니다. 뭐 고민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죠? 나비소사. 반란이 바로 터졌고 바로 공격해왔지. How can I assist you? Father, be praised. 카르타고노바, 카르타고노바. 서고트는 씨발 프로방수로 밀려났네. Before you say anything, know that I have an amulet against the evil eye. Dark sorcery. 자, 서고트를 통해서 Come. We will talk and then we will feast until our guts rumble and our backsides ache from overuse. 베르베르 칩니다. 베르베르. 돈도 받고요. 제 친구들을 한 번 더 뽑아주고 저희는 무역항 하나 올립니다. 투석기가 없는데 사상자가 없냐고? 이게 무슨 말이야? Well,
do you wish of me? 턴넉이고요. Ready for battle. 자, 턴옥입니다. 반란은 다시 또 나비소사에 터졌고, 베르베르 군단들이 좀 심하게 많으신데? But tells us to ally with you if you will have us. Settlement. 자, 바르케노 공격하고요. 저게 4,000원이 되나? 이렇게 하면 또 돌아올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공격하는 게 의미가 없는 거야.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한번 이기는 건데, 전략적으로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얘들도 오면 카르타고 노바를 칠 수 있는 입장이고. 카르타고 노바는 일단 두죠. 자, 1, 2기 공격합니다. 이게 낫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해 주고요. 전 또 SF 비령이야.
남쪽에 말라카 지역은 또 서고트 왕국이 갖고 있고요. 자, 턴 넘깁니다. 아, 쟤들 바다에서 엄청 오는구나. 카르타노바가 왜 저 새끼들 땅이 됐을까? 반란을요, 불러와서, 아이, 짜증나네. 불러와서 반란이, 저기, 내륙 지방 나비 소사에 터지도록 해주죠. 이건 좀 특이하네, 근데. 이게, 반란이 터지자마자, 바로, 분리주의자로 들어가 버리네. 군사적인 점령 그런 거 없이. 혹시 내가 저, 뭐예요. 총독을 임명이 나서 그런가? 한 번만 더 해보죠, 한 번만 더. 또 일어나, 봐. 제가 총독을 임명해 놓은 거하고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특이하네요. 보통, 그래, 총독을 임명이 났는데 총병이 만약에 저를 배신하면 저렇게 될 수 있지. 제가 저런 경우를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총독을 과감히 해임합니다, 십세야. 그렇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반란이 터지죠. 즉, 저런 경우가 있긴 있었었는데 저기 희귀한 경우라서 내가 까먹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베르베르군이 카르타고노바 공격해 오고요. 당연히 저걸 이길 수는 없고. 왜 또 약탈만 있네 저거. 자, 와인 시장 만듭니다. 와인이 여기 있나요?
Starting out. When your feet bleed, you can moan. We can't do that. Are you ready to do your duty to the tribe? Ready for battle. Kill the cowards. Ready for orders. 저는 발렌시아 쪽으로 기동합니다. 헬레하고 나르보네는 왜 이 반란군 놈의 새끼들 땅이야? 돌아가는 꼬라지 되게 이상하네. 여기 또 속옷 땅이고요. Do not wander in like. 자, 터넘깁시다. 저 친구들은 아마 휴전해 줄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자, 턴옥입니다. 방송은 한 턴만 더 해주는 걸로 하죠. 베르베르는 지금 종교가 뭔데 사제를 뽑지? 저 새끼들 맨 처음 시작 종교가 아마 소수 종교일 텐데, 소수 종교는 사제 뽑을 수 있나? 아, 해롭다. 자, 이거 로드 할게요. 개종했나? 개종했을 리가 있나? 자, 턴 넘기고 불강력 때문에 로드했습니다. 불강력. 아이씨, 새끼들, 이거. 네, 제가 딱 한 번만 더 로드 할게요. 딱 한 번만 더. 코로 넘어 새끼, 저거. 저기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나한테 전쟁을 거는 건데요. 나 말고, 씨발, 저 뭐예요. 동고트나 그런 새끼들하고 싸우지. 프랑크가 이번엔 전쟁을 걸진 않았는데 아케텐 쪽으로 군대를 보냈네.
Father be praised. How can I help? Starting out. 자, 바르키노 점령합니다. 발렌시아에는 지금 한 군단이 있네요. 자, 발렌티아. 휴전은 아직 먼 얘기 같고요. 더 이상 사제도 뽑을 수가 없고. 아이, 저 어렵네. 저 여기까지 합시다. 올팩션 패치를 만들어서요. 제가 직접 최후의 로마인 캠페인에서 바스크로 게임하고 있습니다. 초반 위기는 대충 다 넘긴 것 같고요. 이베리아를 다 통일했는데 이제 거의 다 완전히 통일하고 나면은 게임이 또 아마 전반적으로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다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